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8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메이드 퀸, 에스더가 왕비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2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Later, when King Xerxes' fury had subsided, he remembered Vashti and what she had done and what he had decreed about her. 석세스 왕의 분노가 가라앉은 이후에 그는 바스티를 기억했고, 그녀가 행한 것과 그가 그녀에 대해서 선포한 것에 대해서 것을 기억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궁금한 거죠. 그리고 또 보고 싶기도 하고, 아, 내가 너무 좀 너무했나? 잔인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막 그러다가 다시 바시티를 왕비가 되게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물론 이게 법으로 제정했기 때문에 그럴 순 없지만, 이 왕이 마음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신하들이 둘 수는 없습니다. Then the king's personal attendants proposed. 그래서 그 왕의 그 개인 수행원들이 이렇게 제안했죠. Let a search be made for beautiful young virgins for the king. 왕을 위해서 아름다운 젊은 처녀들을 search, 예, 탐색하고 찾게 해 주십시오. 야, 여기서 강조됐던 말은 beautiful young virgins 요걸 겁니다. 네. 바스티 너무 그리워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보다 훨씬 더 이쁘고 젊은 처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라고 이제 왕의 마음을 다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죠. Let the king appoint commissioners in every province of his realm to bring all these beautiful young women into the harem at the citadel of Susa. 왕께서는 모든 왕의 영토에 있는 영역이 있는 그런 그 지방의 그런 일을 해야 할수 있는 그런 수행원 실행하는 자들을 그런 위원들을 선출하셔서 지명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이 모든 아름답고 젊은 여인들이 수사성에 있는 하렘 규방이죠. 규방에 데리고 오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Let them be placed under the care of Haggai, the king's eunuch, who is in charge of the women, and let beauty treatments be given to them. 그들이 하가이 왕의 내시의 보호 아래 두게 하시고, 그는 왜냐하면 여인들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beauty treatments, 그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Then let the young woman who pleases the king be queen instead of Vashti. 그렇게 해서 그 왕을 기쁘게 하는 젊은 여인이 바시티 대신에 여왕이 되게 하소서. This advice appealed to the king and he followed it. 네, 굉장히 말을 잘했죠. 그러자 왕이 이 advice, 이 조언이 왕을 기쁘게 했고, 그래서 그는 그대로 따라서 행했습니다. Appeal, 뭐, 왕의 마음에 들었다는 말이죠. 5절부터 7절입니다. At that time there was a Jewish man in the fortress of Susa whose name was Mordecai, son of Jair. 그 당시 그 제어의 아들인 모드카이라는 이름의 수사상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He was from the tribe of Benjamin and was a descendant of Kish and Shimei.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키스와 시메이의 후손입니다. 키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아버지죠. 시메이는 그 아마도 그 솔로몬이 이제 뭐 모반을 꾸몄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갔습니다. 그때 다윗을 쫓아가면서 돌을 던졌던 사람이죠. 그 사람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조상이 그래도 좀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집안이죠.
His family had been among those who, with King Jehoiakim of Judah, had been exiled from Jerusalem to Babylon by King Nebuchadnezzar. 그 집안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집안 출신의 이 모르드카이가 유다 왕 여호야킨과 함께 그 예루살렘에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This man had a beautiful and lovely young cousin Hadassah, who was also called Esther. 이 사람 모르드카이는 그 아주 매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젊은 사촌 하다사라는 사촌이 있었는데 그녀는 에스더라고도 불립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에스더가 모르드카이의 조카라고 했었는데요. 사촌이네요. 네. When her father and mother died, Mordecai adopted her into his family and raised her as his own daughter. 그녀의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모르드카이는 그녀를 자기 가족으로 입양해서 자신의 딸처럼 키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So when the king's order and his edict were proclaimed, and when many young women were gathered in Susa, the citadel in custody of Haggai, Esther also was taken into the king's palace and put in custody of Haggai, who had charge of the women. 그래서 왕의 명령, 왕의 칙령이 선포가 됐을 때 많은 젊은 여인들이 수사성 하가이의 그런 관리하에 수사성에 모여졌을 때 에스더 또한 왕의 궁전으로 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가이의 보호 아래 놓여졌고 이 하가이는 이제 여인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And the young woman pleased him and won his favor. 그러자 그 젊은 여인 바로 에스더를 말하는 거죠. 에스더가 그를 기쁘게 했고 그리고 그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에스라는 뜻은 별이란 뜻이에요. star. 에스라는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star가 되죠. 그래서 그런지 그녀의 이름은 에스더 star입니다. And he quickly provided her with her cosmetics and her portion of food and with seven chosen young women from the king's palace and advanced her and her young women to the best place in the harem. 그래서 그는 해가이죠. 그는 아주 재빨리 신속하게 그녀에게 그녀의 화장품, 그다음에 음식의 할당량을 제공해 줬고요. 그다음에 왕의 궁전에서 아주 뛰어난 chosen 선택된 아주 특별한 그런 최고의 젊은 여인들로 또 붙여줬어요. 그 일곱 여인들이 에스더를 아름답게 꾸몄겠죠.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그 여인들, 궁녀들을 그 하렘에 있는 가장 좋은 곳으로 또 승격시켰어요. 왜 그랬습니까? 헤가이는 알았어. 에스더가 왕비가 될 거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안 거죠. 그 어떤 여인보다, 어떤 처녀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계속. 하지만 바시티가 폐위된 거. 그리고 에스터가 이런 식으로 해가이의 은혜를 입고 다른 여인보다 더 이런 좋은 조건, 좋은 환경에서 이제 준비하게 되는 이런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10절과 11절입니다. Esther did not reveal her people or her lineage because Mordecai had instructed her not to do so. 에스터는 그녀의 백성인 들과 그녀의 출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르드카이가 그녀에게 그러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죠. 왜 모르드카이는 이렇게 지시했을까요? 그런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하만 때문에 생각합니다. 하만과 하만 집안과 모르드카이와 모르드카이의 집안 간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다시 말해서 이 아각 족속과 그 유대 그 이스라엘 족속 간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 골이 깊었고 또 유대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유대인이다 라고 하면 왕비가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모르드카이가
Every day Mordecai walked back and forth in front of the court of Haran to learn about Esther's welfare and what was happening to her.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매일 모르드카이는 그 에스터가 잘 있는지 그리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렘 그 규방 마당 앞을 왔다 갔다 했었던 겁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Now when the turn of each young lady came to go in to King Ahasuerus after the end of her 12 months under the regulations for the women, for the days of their beautification were completed as follows. 자, 그리고 이제 각 그 젊은 여인이 아하수에 왕에게 왕을 아련하라고 들어갈 때에 그때는 어떤 시점이냐면 그 여인들을 위한 그런 규정들 하에 12개월, 1년이 끝난 이후,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준비시키는 거죠. 왕을 만나려면 여인은 여인으로서 왕을 만나려면 1년이라는 시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페르시아 메대의 어떤 그 규정이었어요. 그녀의 그런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날들이 다음과 같이 완성이 됐을 때에 이제 왕을 뵐 수 있는 거죠. 6개월 동안은 향, 몰약과 몰약 기름으로 또 6개월 동안은 향품과 온갖 그 화장품 같은 거 여인을 위한 이런 것들로 꾸며야 했다는 거죠. 그렇게 12개월을 보내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 젊은 여인은 이런 방식으로 왕을 아련하라고 할 수 있게 된 거죠. Six months with oil of myrrh and six months with spices and the cosmetics for women, the young lady would go into the king in this way. 네, 읽지 않아서 나중에 읽었습니다. Anything that she desired was given her to take with her from the harem to the king's palace. 그래서 그녀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그녀에게 제공이 된 거죠.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걸 가지고 뭐 귀걸이든 뭐 팔찌든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아서 다 차고 하렘에서 왕의 궁전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자,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단장된 모습으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모습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신부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단장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인간 왕, 인간 정부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도 여인들이 12개월을 준비했어요. 온 우주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을 준비해도 모자릅니다. 자, 이런 그림이 그려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그래요. 그 교회를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 신랑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바울이 서신서에 기록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딘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라는 거 그런 신분에 맞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In the evening she would go in, and in the morning she would return to the second harem to the custody of Shashgaz, the king's eunuch, who was in charge of the concubines. 그래서 저녁에 그녀가 들어가서 그 왕을 뵙고 하룻밤을 같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침이 돼서는 그녀가 두 번째 하렘, 첫 번째 하렘은 이제 왕을 만나기 전에 준비하는 거고 이 두 번째 하렘은 바로 샤하즈라는 사람의 그 보호할인데 이 사람도 왕의 내시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첩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왕과 자리를 함께 했기 때문에 이제 첩이 된 거죠. 그래서 첩이 관리하는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 정부의 왕은 이런 식으로 자기와 함께한 여인을 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거죠. 하지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우리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그 나궁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함께 복락을 누리는 거죠.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She would not again go in to the king unless the king delighted in her and she was summoned by name. 그리고 나서 그녀는 왕에게 다시 갈수 없어요. 언제까지요? 왕이 그녀를 기뻐하고 그녀가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는다면 절대 왕에게 다시 갈수 없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이렇게 준비되고 이러한 그런 것을 다잘 알고 있는 바시티 전 왕비는 이러한 두려운 너무나 높은 왕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단이 난 것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Now when the turn of Esther, the daughter of Abihail, the uncle of Mordecai, who had taken her for his daughter, was come to go in unto the king, she required nothing but what Haggai, the king's chamberlain, the keeper of the women appointed. 그리고 에스더 차례가 왔어요. 이 에스더는 모르드카의 삼촌인 아비하일의 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제 모르드카이는 그녀를 그녀의 딸로 양녀로 삼은 거죠. 그래서 그녀가 이제 에스더가 왕을 뵈러 이제 들어갔을 때 그녀는 그 왕의 그 궁전 고관인 해가이 그 여인들을 관리하는 자가 지정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많은 여인들은 막 이런 화려한 것들 여러 가지 귀금속을 요구를 했겠죠. 좋은 옷 하지만 딱 에스더는 필요한 것만 챙겼다는 거죠.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겸손하고 또 근검절약하고 또그 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불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수수했던 그러한 사차지 않는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는 외적으로 내적으로도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거죠. And Esther obtained favor in the sight of all them that looked upon her. 그녀를 보는 사람 모든 이의 눈앞에서 에스더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정도로 에스더는 사람 자체가 좋았다는 거죠. 외모도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So Esther was taken unto King Ahasuerus into his house royal in the 10th month, which is the month of Tebeth, in the 7th year of his reign. 그렇게 에스더는 아하스웨로스 맞네요. 그가 다스린 지 일곱 번째 되던 해, 테베스 달, 열 번째 달에 왕의 궁전으로 왕을 뵈러 데려가 진 거죠. 17절과 18절입니다. The king loved Esther more than all the other women. 그래서 왕은 다른 모든 여인들보다 훨씬 더 에스더를 사랑했습니다. She won more favor and approval from him than did any of the other virgins. 에스더는 다른 어떤 처녀들이 얻었던 것그 이상으로 은혜와 승인을 얻었습니다. He placed the royal crown on her head and made her queen in place of Vashti. 그래서 왕은 그 왕관을 그녀의 머리, 그러니까 왕비가 쓰는 그것을 관을 그녀의 머리에 씌워주고 그녀를 바시티 대신에 왕비로 삼았습니다. The king held a great banquet for all his officials and staff. 왕은 큰 연회를 그 모든 신하들과 관료들을 위해서 열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 그런 혼인 잔치가 열리죠.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혼인 잔치 신부이면서 또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죠.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러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It was Esther's banquet. 그것은 에스더의 연회였습니다. He freed his provinces from tax payments and gave gifts worthy of the king's bounty. 왕은 그의 그 지방에서 그런 지방세를 감면해 줬어요. 그리고 그 왕의 관대함을 그런 상응하는 그런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장은 바시티의 폐위, 2장은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이런 흥미진진한, 흥미진진한가요?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에스더가 왕비 자리에 오르는 내용까지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